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아침 7시 반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A씨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은 한 빌라에서 A씨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3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집까지 뺏기고 막 이거 자가라고 계속 그랬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발견돼 일가족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와 딸이 함께 투숙했다가 혼자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 약 2억 7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3명에게 고소당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족 간의 돈 거래 내역을 추적 중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에선 일가족 5명이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추락사한 이후 이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다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김포의 한 호텔에선 10대 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로 추정되는 유서를 확인하고 이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 전남 영암에서 세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5일 오후 한 4시쯤이었습니다. 네. 한 주민이요, 주택가에서 주택 창문에 피가 보인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집안의 온 가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부엌 키 딸린 작은 방의 거실 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50대 부부가 발견이 됐고요. 안방에서 20대 아들 3명입니다. 29살, 26살, 또 23살인 아들 셋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저곳이 사건 현장이 일어난 그 집과 주변 마을인데 여러분 영상만 봐도요. 그냥 평화롭고 겉으로 보기엔 그러잖아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잖아요.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그런 강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지금 보면요. 박성 변호사님, 혹시 외부에서 누군가 지금 침입하거나 그런 강력 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내에서의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에 회신되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일단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이 잠겨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내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싱크대에서 농약 한 병과 흉기 한 점이 수거됐습니다. 혹여나 흉기에서 제3자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제3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사가 존재하는가? 편지나 쪽지 등 형태로 남겨진 유서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은 이를 가족들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세상에, 일단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유서조차 없어요. 뭔가 알 실마리는 지금 없는 상황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그러면 그때 벌어졌을까요? 최진문 교수님, 세상에. 그래서 지금 이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대 남성이고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전업주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농사를 특별히 도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50대 남성이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고 자식이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이 다 자폐와 지체 등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20대군요, 아들 셋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20대니까 크잖아요, 덩치는. 근데 엄마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웃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을 많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암읍 새마을 지도자로 뽑혀서 현재까지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옆에 가정에서 뭐 농기가 고장나고 그러면 가서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던 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옆에서 누가 요청을 하면 선뜻 달려 도와준 것이 늘 있었다고 하니까 세상에. 마을에서는 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좀 착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체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시는구나. 뭐 그런 반응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반응이 많아서 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랬던 집안이고 그랬던 가정이다 보니까 이번 일에 많은 분들이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1차적으로 경찰이 현장을 들여다보았을 거 아닌가? 지금 혹시 이 숨진 가족들에게서 뭔가 특징적인 게 좀 나와서 드러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과수가 어제 경찰의 1차 부검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가장인 50대 남성은 약 동물사로 보이고 50대 아내와 20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음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CCTV와 관계인 탐문 등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4명이나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간단하게 수사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원한 관계, 금전 거래, 사망자들의 행적 등을 두루 살펴보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일가족이 5명 일가족이 지금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1차 부검 결과 가장인 50대 남성은 흉기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약동물사, 약물에 의한 동물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약동물사. 그렇다면 자,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그런 가정이었고 그 가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일도 선뜻 도와주는 그런 착한 분이었단 말. 어쩌다 지금 이런 끔찍한 상황이 생겼을까? 그러면 평소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 주변 분들 뭐 증언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섯 가족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망이 이른 건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정확한 범인 동기는 경찰에서 이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소 우리가 모르던 뭐 내밀한 게 있었을까 이 집에?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지난 4일에 이 50대 남성 아버지가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한 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성범죄 혐의요? 네. 새마을 뭐 협회도 참석했지만 어쨌든 다른 마을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마 고소를 당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13일이 바로 사건 당일 보다 이틀 전이죠. 남성은 경찰에 출석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5일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일정을 조율했어요. 그래서 5일날 가겠습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사이에 이런 변이 일어난 거죠.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네. 물론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지금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혐의인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지금 이걸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 일가족 이 끔찍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을 경찰은 일정 부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진술을 이제 아무래도 주변 분들 진술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가족이 다 지금 사망한 상태라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50대 남성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를 했다고 해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게 사실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성범죄 연루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경찰이 주변인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부인이 알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경찰이 주변인의 진술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변의 진술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이 일단 경찰이 진술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설명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를 다퉈볼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달 5일날 출석하겠다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소된 사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혐의가 입증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고소된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되며, 만약에 부인이 알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하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고소된 사실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가족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암시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경찰이 일단 요 출변인 탐문 과정에서 이른 확보한 진술로 보이는데 다소 피약이 있습니다.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충분히 있습니다.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지나치게 비약이 이어졌다는 감이 없지 않아서 과연 이 진술 하나만으로 모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경찰이 앞으로도 탐문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관련자들 진술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범죄 성립 여부도 아직까지 논단할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목에서 상당히 절망감을 느꼈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주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다면 그 순서는 안타깝지만 아내 먼저 살해하고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20대 아들들 3명을 연이어 살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상에. 그 과정에서 과연 트리거,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고 다수가 사망한 사건에서 간단히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그대로 종결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은 경찰의 충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것이라 믿습니다. 농촌주택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집안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일가족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20대 아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기들은 전부 다 방 안에 다 가다놓고 산다께? 그거도 약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뒤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방 안에서는 흉기와 농약병이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소견에서도 김 씨는 음독으로 숨지고 나머지 가족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은 이처럼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되고 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틀째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숨진 김 씨는 지난 4일 같은 마을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고 이틀 전쯤에는 지인에게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소되고 뭐 한 것을 자기 부인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부인이 알게 되면 내가 전부 다 자기 가족도 싹 먹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린다. 주민들은 김 씨가 평소 성범죄 피해자 가족과도 가까웠던 사이였고 마을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문 수사와 관계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일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남편과 50대 아내 그리고 20대 자녀 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종정 기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신 언제 발견된 겁니까? 네, 전남 영암의 한 농촌마을 주택에서 시신 5구가 발견된 건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숨진 사람은 60대 남성 김모 씨와 5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 3명으로 남편과 아내, 아들 3명입니다. 현장엔 다량의 혈흔이 있었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20대 남성 3명은 지체장애 등 모두 장애를 갖고 있었고 장애 정도가 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인 60대 남성은 농업인으로 파악됐는데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틀 전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